안녕하십니까. 텐트커피 유철원입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커피 표현, 그 시상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댓글은 처음 올려진 순서대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현직 로스터로서 공감이 되네요. 판매하기 위해 의견을 조합하다 보니 같이 일하는 동료, 바리스타, 로스터들의 표현 방법들이 다들 비슷해졌습니다. 무엇을 그리워하는지 알것 같아요. 라고 WDWD Win이라는 분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근데 대가 이 댓글을 보고 굉장히 위로가 됐던 게 무엇을 그리워하는지 알것 같아요라는 그 말에 제가 사실 마음이 살짝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는 분이 있다는 게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스터로서 이렇게 업체들하고 이제 상호 커뮤니케이션 하다 보면 어떤 수사적인 표현이라든지 은유적인 표현, 또 관능적인 표현, 감각적인 표현, 주관적인 표현, 이런 것들은 좀 배제가 되고, 약간 절제된 언어들, 또 매뉴얼한 언어들, 그런 언어들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낯설고, 좀 낯간지럽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잊혀져 가고 있으니까, 아마 이제, 커피를 업으로 하다 보면 그런 표현들을 하기가 힘들죠. 예. 그러니까 그때 예전에 커피를 처음 했을 때 배웠던, 느꼈던 그런 그리운 표현들이 뭔가를 아시는 분 같아서 이제 현직 로스터니까 아마 이런 글을 남겼지 않을까 싶습니다. 댓글 너무 감사합니다. 자, 풀주라는 분이 다음 댓글 남겼습니다. 커피를 좋아해서 커피 산지 여행, 로스팅, 드립을 접하면서 그때마다 저만의 스토리를 담아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느낀 표현은 조형 언어로서 표현하자면 아주 비어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꽉 차지도 않은 부드럽고 끊이지 않는 선율 같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영상에 대한 표현을 써주셨는데요. 아, 고맙습니다. 이게 커피 표현으로 적용을 하면 그런 게 있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비어있지도 않은 그런 표현들. 꽉 차지도 않고 부드럽고 끊이지 않는 선율. 끊이지 않는 선율 하니까 꼭 그런 게 생각나지 않나요? 그런 미뇨 같은 거. 좀 하늘하늘 하면서 끊길 듯 계속 이어가는 그런 선율들 있잖아요. 그렇게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풀주님, 계속 커피의 여정을 잘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길에 제가 길동무가 되어주고 서로 이렇게 교제하면서 이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스티븐 잡동사니님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로스팅 처음 배울 때 무산소 아리차를 처음 접했을 때 무산소 아리차. 뭔지 알것 같아요. 먹기 좋은 한약을 먹는 듯한 맛과 느낌의 커피를 건강함을 얻을 수 있겠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답니다. 자, 무산소 아리차에서 먹기 좋은 한약. 야, 이런 표현을 쓰셨네요. 커피에서 먹기 좋은 한약. 어떤 느낌인지는 알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무산소 아리차에서 이런 뉘앙스가 나오기가 힘들 텐데, 참, 어떻게 로스팅을 잘 하셨나 봐요. 그죠? 좀 아리차 하면 좀 주시하고 좀막 플라워리하고 막 빵빵 막 터지는 그런 건데, 특히 무산소는 더 심할 텐데, 로스팅을 조금 중배전 이상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맛을 끄집어냈구나. 먹기 좋은 한약이라는 게 보니까, 그러니까 목 넘김이 좋은 거죠? 클린컵에 한약 느낌이 났다. 이거 풀바디. 그죠? 한약의 바디가 맛이죠? 풀바디의 클린컵. 그거를 먹기 좋은 한약으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서티브 잡동사니. 서티브 잡동사니님입니다. 먹기 좋은 한약이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자, 후보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먹기 좋은 한약. 그죠? 먹기 좋은 한약. 참, 표현이 신선하네요. 그죠? 한약 먹을 때 보면 되게 거북한데 목에 잘 넘어간다는 뜻이겠죠? 클린컵에. 네, 마우스 뿔이 좋다. 마우스
미리 마우스핏이 좋은 피니쉬가 깨끗한 네. 자, 한양 자. 감사합니다. 성기봉님이 누구나 인생 커피가 있을 수 있겠지요. 내 인생 커피는 어땠는지 생각해 보니 6, 7년 전에 박상홍 선생님이 직접 내려주신 니카라과 커피. 아마 내 인생의 최고의 커피. 선생님 제자분이 로스팅한 니카라과 커피를 준비하는 과정이 신기했지만 정성껏 내려주신 커피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맛과 향을 품고 있으면서도 맑은 샘물 같은 커피라고 감히 소감을 말씀드리니 환한 미소로 답하시던 박상훈 선생님, 내 인생 커피를 내려주셔서 진정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립습니다. 예, 박상훈 선생님을 그리워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가 1서 3박 해가지고 박상홍, 박원준, 박이추 해가지고 우리 그때 선생님들 이렇게 3명 해가지고 한 적이 있었잖아요, 한때. 지금은 미국에 상주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선생님을 그리워하시면서 답글을 남겼습니다. 맑은 샘물. 참 이게 좀 복합적인 표현이 있는 것 같아요. 맑다라는 거하고 샘물. 그러니까 이 샘물이 주는 시각적인 효과도 있는 것 같고 맑다라는 거는 이것도 좀 클린컵이다, 그죠? 근데 샘물 같은 맑은 샘물 같은 커피라 아주 표현이 되게 뭐라 그래 이게 좀 신비스럽기도 하고 약간 아득하기도 하고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뭐 감춰져 있는 느낌도 나고 하여튼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샘물하고 그 맑은하고 같이 이렇게 합성이 되니까 좀 좋은 효과가 나온 것 같아요. 맑은 샘물 커피. 라임도 좋네요, 그죠? 맑은 샘물 커피. 자, 후보에 올리겠습니다. 성기봉님 감사합니다. 전 드립커피를 배울 때 한 번은 브라질 커피를 맛보는데 청국장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옆 동료에게 물어보니 그들은 그 맛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느낀 게 커피의 향이나 맛은 지극히 개인적이구나 라는 걸 느꼈고 그 다음부터 특정 온도에 대한 특정한 맛과 향을 고집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취향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커피를 받아들이는 게 다르고 취향이 다르다 보니까 그 자기 거를 고집하기보다는 그냥 된장국이 맛없는 사람은 미역국이 청국장을 못 먹는 사람은 끝까지 못 먹겠죠. 근데 계속 자기가 맛있다고 강요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상대방의 취향을 존중하면서 그 상대방에게 맞춰줄 수 있는 물론 내 개성적인 맛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내 거를 좋아하면 고마운 거고 그렇다고 내 거가 싫어한다고 해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고 아, 그 사람이 취향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것을 깨닫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이분은 브라질 커피에서 청국장 청국장 브라질 취향이니까 그죠? 청국장 맛이 나는 브라질이라 저도 한번 맛보고 싶네요. 브라질에는 보통 이렇게 월넛 계열이라든지 좀 호두, 아몬드 뭐 이런 구수한 거 옥수수까지는 안 가더라도 하여튼 그런 뉘앙스를 우리는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브라질을 먹는 건데 청국장까지 이끌어냈다는 거는 참 어떻게 로스팅을 했길래 근데 제가 이 무빙 직화 로스터님이 그 로스팅 영상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개조한 그 로스터로 직화로 이렇게 볶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범위에서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분의 로스팅 스타일과 그 RPM 또 불 이런 걸 보면 좀 그 우리가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다. 직화 반열풍하고 열풍만 쓰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게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커피의 세계는 로스팅의 세계는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로스팅을 할 때도 겉과 속을 달리 익히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고 그 로스터로는 여러 가지 변주가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무빙 직화 로스터님. 자, 그래서 이 무빙 직화 로스터님은 브라질에서 청국장 맛을 느꼈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한번 저도 맛보고 싶습니다. 네. 아, 제이봉님. 예전에 과테말라 내추럴을 먹었는데 묵직함과 블루베리 느낌이 조화롭던 기억이 납니다. 비오는 재즈를 듣는 외로운 날을
꾸며주는 분위기 향의 커피였어요. 과테말라는 워시드가 많은데 내추럴을 드셨군요. 예, 과테말라 내추럴, 과테말라 로부스타는 요즘 좀 구하기가 힘든데, 그죠? 네, 그때 이제 블루베리 컵노트가 이제 블루베리였나 봐요. 그래서 묵직함. 과테말라 커피가 바디감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닌데 아마 내추럴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묵직함하고 또 블루베리 톤의 어떤 플루티한 느낌이 났던 것 같아요. 그 묵직함과 블루베리의 조화, 그리고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에 이제 커피 맛있죠. 예. 비 오는 날 먹기 좋은 커피 많죠. 약간 묵직하기 때문에 또 꾸리꾸리한데 블루베리 톤이 이렇게 딱 감싸면 비 오는 날 기분도 좋아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이봉님. 자. 선화편. 편선화님이 보내주신 댓글입니다. 커피는 맛이 주는 다양한 감동도 있겠지만 커피는 여행하고 삶의 위로와 쉼 그리고 사랑과 나눔이라고 생각해요. 다양한 나라를 로스팅하면서 내가 가보지 못한 곳을 여행하고 커피 한 잔으로 잠시 내 삶을 위로와 쉼을 얻기도 하죠. 그리고 좋은 커피를 마실 때 농부들의 수고에 감사함을 느끼며 커피가 재배되는 곳에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의 사람들을 생각하며 사랑을 나누게 되죠. 그래서 한 잔의 커피는 그 자체가 곧 아름다움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아름다운 커피를 만드시고 또 마시기를 바랄게요. 텐트커피 대표님, 로스팅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많은 도움이 되었고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선아편님. 이제 어떤 아이를 좋아하게 되면 주변 아이들이 다 사랑스럽고 이쁘게 보이는 것처럼 어떤 대상을 좋아하면 주변 인물들을 다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사랑의 확산현상 같은 건데 커피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 커피가 나오는 나라가 궁금해지고 기후가 궁금해지고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이 궁금해지고 근데 그 사람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커피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면 더 관심이 가고 마음이 아프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다이렉트 트레이드라는 게 생겼고 산지에 직접 들어가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돕자라는 구호운동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잔의 커피를 마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면 참 사실은 이게 좀 비극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양면성이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그 벼농사를 지어본 사람들은 벼를 보고 아이고 너무 수고한 엄마가 생각나고 아빠가 생각나고 벼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은 그러겠죠. 근데 이제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벼농사를 보고 아름다운 환경, 황금 물결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너무 커피를 사랑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커피에 그 자라나는 환경, 사람들까지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해버리고 참 이게 아름다운 비극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아름다운 비극을 보여주신 편선아님 참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멜로로드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좋은 커피를 만나면 잊혀진 행복했던 어린 시절 기억들이 가끔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비 오는 날 처마 밑에서 햇살 좋은 날 나무 그름 및 평상에서 아득한 기억에서 오는 풍경들의 향 가끔 그럴 때 너무 행복해지는 시간입니다. 자, 이게 좀 상당히 재밌는 표현인데 아 이게 흔들리네. 풍경들의 향 풍경들의 향. 이게 약간 시적 허용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문학 시가 아닌데 이게 풍경이라는 것은 보여지는 거고 향이라는 것은 맡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풍경을 향으로 표현했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아주 훌륭한 표현 같아요. 아, 자기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누구나 돌아가고 싶은 그리워하는 미치도록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그런 풍경들 그런 또 어린 시절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멜로 로드님, 커피를 먹을 때마다 그게 연상이 된다는 게 참 이분들은 커피 굉장히 축복받은 분 같아요, 그죠? 그리고 비 오는 날 처마 밑이나 햇살 좋은 날 나무 그늘 및 평상에서 아득한 기억에서 오는 풍경들의 향. 저도 알고 있는 분 중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돈이 많은데 그분이랑 예전에 이제 술자리에서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너무 그립다. 자기는 돈을 많고 하지만 나는 어린 시절에 섬진강에서 깨벗고 까맣게 산그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그게 너무너무 그립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뭐구나.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도 표현해 주셨는데, 풍경들의 향. 네. 풍경들의 향. 이거는 참, 그러니까 희적어 향이죠. 향과 풍경을 합쳐놨습니다. 그런 풍경들이 향으로 느껴졌다는 거죠. 어떤 느낌일까? 풍경이 향이다.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성기봉님, 예, 빨리 이벤트 올려라고 다시 댓글 달았습니다. 네,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네, 성기봉님이 다시 올려주셨는데요. 예전에 제가 좋아하는 카페에서 인도네시안 만들리면서 흙냄새 나는 걸 느꼈습니다. 어렸을 때 소나기가 그친 후 시골길 흙 담장길을 걸으면서 맡던 내 코끝에 스쳤던 흙냄새가 나는 걸 기억합니다. 자, 이분은 이제 만델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커피가 이제 인도네시아 만델린인데, 흙냄새를 시골길 담장길을 걸으면서 맡던 코끝. 담장. 담장, 흙담장길. 아, 이게 상당히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흙이라고 하면 땅에 나는 흙이잖아요. 땅에 붙어 있는 흙. 근데 흙담장에서 나는 표현이 나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흙담장. 그러니까 이거 뭐라 그러지? 상승된 느낌이야. 이 향이 수준이 좀더 높아진 것 같아요. 왜냐면 흙은 밑에 이렇게 집어서 맡거나 했는데, 옆에서 흙이 담장이 흙담장이 옆으로 쫙 있는데 거기에서 흙냄새가 났다. 생각만 해봐도 굉장히 좀 짜릿한 경험 같아요. 아, 나는 이 만델링 커피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 표현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흙담장길, 흙담장의 흙담장길. 네, 여기에 꽂힌 것 같아요. 흙담장길. 네. 좋은 표현 같습니다. 여기서 어떤 느낌일까?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아름다운 표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커피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사람의 어떤 인문학적인 부분들, 또 어떤 사람의 경험치, 예술적인 부분, 감각적인 부분, 그런 것들이 향수보다도 더 수준이 높은 게 커피가 아닌가 생각해요. 향수는 그냥 날아가는 어떤 향인데, 이거는 몸으로 기억됐잖아요, 맛으로. 그쵸? 그래서 혼자 떠들어봤습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오래됐으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떼니 펫이라는 분이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어설프게 수망으로 스페셜티를 로스팅했는데 와이프가 용기를 준다고 국민학교 때 친구들과 꿀꽃 따먹었던 기억이 난다고 말해준 기억이 납니다. 와, 정말 로스팅을 잘하신 것 같아요. 커피에서 꿀꽃이 연상된다. 참. 지금 생각해보면 맛이 아니라 꿀꽃 끝에 느껴지는 풀냄새 비슷했나 싶어요. 이거는 근데 먹어본 사람만 알수 있는 그런 표현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이 스페셜티 수망으로, 꿀을 표현했다는 게참 상당히 놀랐고요. 저도 이제 처음에 수망으로 엄청 볶았습니다. 주방을 엄청 더럽혔던 기억이 나는데, 국민학교 때 친구들과 꿀꽃 따먹었던 기억. 꿀꽃 알죠? 뭔지 아시죠? 여러분 빨개가지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바람을, 요즘 친구들은 모르겠다, 그죠? 근데 40대 중반, 50대를 지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때 딱 빨아먹으면 그 달달하면서도 있는데 빨간색 꽃 있잖아요. 딱 따가지고 먹으면.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거를 가끔 들었어요. 여기 나온 뿐만 아니라 로스팅 수업하다 보면 단커피를 표현할 때, 이게 따먹었을 때 꿀, 그런 표현들을 몇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험해본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꿀꽃 같은 커피. 5개. 꿀꽃 같은 커피. 풀냄새랑 같이 섞여 있죠. 그러니까, 플라워리하고, 약간 허니, 이게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죠. 그죠? 야,
이건 컵노트에서 나오면 이건 진짜 대박인데, 그죠? 꿀꽃이 나왔다. 플라워리하고 꽃향기와 풀맛과 꿀맛의 조화. 와, 진짜 이거 커피가 어떤 커피인지 정말, 정말, 정말 먹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1위를 선정하겠습니다. 1위로는 예년 피베리. 예멘 커피도 구하기 힘든데, 피베리. 여기에서 1등 하신 분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나도 상품 받고 싶다. 그죠? 자,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사실 이거 찍기 전에 잘다 모니터링 하면서 뭘 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풍경들의 향이라는 거하고 맑은 샘물하고 흑담장, 이세 가지로 이제 압축이 됐어요. 그래서 3위 2위는 풍경들의 향, 그리고 이 흑담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성기봉님 축하드립니다. 성기봉님은 제 여기 담겨 있는 번호로 주소 보내주시면 제가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내내 즐거웠습니다.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좀더 좋은 상품으로 여러분들하고 만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